다음에 renew 그러면 다시 새로이 하다, 갱신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에 썼냐면 로널드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그런 문장에 썼지. 로널드는 must get 뭐뭐 시켜야만 한다. his passport 그의 여권을 renewed. 다시 갱신시켜야 한다. Ronald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그런 문장이 있었고요. Ronald must get his passport renewed. 그 문장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펼쳐봐. Part-time job이 부업이라 했잖아, 그지? Part-time job은 side job이라 했지. 부업. 그러면 본업은 그냥 job이지, 뭐. Main job 그래도 돼. MAIN. The main job. 이렇게. 그래서 side job 해도 부업이고요. Side effect. EFFECT. 그러면 그거는 부작용이었죠. 부작용. 부수적인 효과라는 뜻도 있지만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부작용.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2페이지 봐봐. 62페이지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한 정도. 멸종 위기에 처한 spring summer 뭐 fall autumn. fall autumn은 가을이고요. winter 겨울 말고 동사로 쓰면 스프링이 무슨 뜻이 있어? 명사는 샘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뛰어오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스프링 업 그러면 출현하다, 갑작스럽게 생기다 그런 뜻도 있고 스프링 업. 오케이. 그 다음에 64페이지 봐봐. 64페이지 보면 matter가 있었지, matter. 중요하다라는 뜻이지. matter, count, be significant, be important, 중요하다, 그치? It doesn't matter,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회화체에서 쓰는 문장. It does not matter. It doesn't matter. 그런 문장이 있었고요. advantage, 장점. 이점, 장점. advantage. 그 다음에 merit. Strong point, 장점. Merit, MERIT, 장점. Advantage, 장점이라고 했어요. 단점은 뭐죠? 단점은 shortcoming, weak point, disadvantage. 그 다음에 FLAW, flow, 단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Weakness를 쓰기도 하고요. 뭐 장점, 강점 그럴 때뭐 strength를 쓰기도 하고 했었고요. 했었기 때문에 말로 합니다. 구두로. 자, 그다음 72페이지 우리 안 했지? 이거는 해석했나? 72페이지? 진도 나가는데 단어 안 했구나. 거기 봐. shout, couple, nearby, pity, exclaim. 그 다음에 resist. resist가 원래 무슨 뜻이 있니? 스페인에서 나온 말인데, 스페인도 레지스탕스, 저항군들, 독립군들이 굉장히 독립하기 위해서 저항했었죠, 반군들이. 그래서 레지스탕스란 말이 있는데, resistance예요, 영어로는. 그게 resist의 명사거든요. 그래서 resist 그러면 저항하다의 뜻이야, 원래 뜻은.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건 뭐니? 참다지. 그래서 resist가 참다의 뜻이 있어. 참다, resist, stand, bear, tolerate, be patient, forbear, persevere at 무엇을 참다. put up with 또 참다야. 먼저 시간에 다 칠판에 적었었죠. 그 다음에 blind, 눈이 먼, birth, 출생, vision. 비전이나 아이사이트가 시력이지, 그치?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 judge, 판단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76페이지 또 했었네요. 76페이지 어휘 보자. foresee 예견하다. 예견하다, 예측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그런 문장 했던 적 있었어. The central bank set the reins would cause the economy to contract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forecast가 동사로 쓰면 예견하다, 예측하다야. 예보하다. 그래서 뭐 weather forecast 그러면 일기예보였지. 근데 거기서는 뭐였니?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그 이전의 예상.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였지, 거기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foresee, forecast. 예견하다, 예측하다. storm, 폭풍. approach, 다가오다. spread, 펼치다. lift, 들어올리다. escape, hide. 쉽고요. challenge, 도전. 챌린지에 또 무슨 뜻이 있죠? 도전 말고 고난이나 역경 뭐 이런 뜻도 있죠. soar 꼭 알아둬 이거. S-O-A-R soar 치솟다 치솟아 오르다. mad 화난. fund 펀드란 단어 아니? 서영아? F-O-N-D fund 알아 몰라? 얘기해 빨리. 몰랐어요? be fond of가 be fond of가 뭐뭇을 좋아하다거든. 그래서 are you fond? Do you like? 이거는 지식인 측은 be fond of를 많이 쓰겠지. like보다는 are you fond of an animal? 그럼 뭐니? 응? animal 그럼 뭐야? 당연히 당신은 동물을 좋아하세요. Are you fond of an animal? 이렇게. 뭐, can you swim? 보다는, are you able to swim? 이게 더 약간 고급진 말이죠. 네. 그 다음, 먼저 시간에 했었나? 78페이지? 자, 따라해봐. reply. subscriber. subscriber, subscribe, subscribe가 구독하다니까 subscriber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할 때도 subscriber 쓰겠죠. recognize, drop, realize, leave, parking lot, greet, huge, respond, object, warmly 다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일단 우리 huge란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huge, H-U G-E 휴지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 이게 요거밖에 안 더? 다 뜨니 이게? 글씨가? 네 화면에? 다 떠? 손잡이가 보여요. 손잡이가 많이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손잡이가.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 글씨랑 손잡이가. 어디 봐봐. 이거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양호하다. 조금 보이네. 좋아요. 자, 슈지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very large죠. 대단히 큰. 이게 어휘쇼에 나올 때는 gigantic으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 거대한. 거대한 큰. giant가 거인이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지. 그 다음. 오브젝트 반대하다고.
그 다음에 80페이지는 오늘 아직 안 했지? 네. 오늘 할 거죠. 거기 단어 보세요. traditional, 전통적인, culture, 문화, personality, 성격이나 성질이나 개성이죠. personality, outdoor, 야외의, indoor, 실내의, bright, 밝은, lively, 생기 넘치는, prefer, 선호하다, classic, 고전적인, express, 표현하다, consider, 고려하다, represent, represent가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 representative 그러면 대표자, 대표라는 뜻도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거기 첫 문장을 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Your clothes tell a lot about you. 써볼게. 자, your clothes. 그 다음에 tell a lot about you.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 알아두고요. 자, 이런 문장인데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clothes는 옷이라 그랬죠. clothing은 의류라 그랬고 의류. cloth는 천이라 그랬잖아. 천. 구별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뭐 clothing material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지. 이럴 때는 뭐죠? 이게 재료니까 옷의 재료가 뭡니까? 옷감이잖아요. clothing 뭐 재료 그러면 옷감이야.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복수로 봤습니다. trousers, jeans, 블루 진스, 응? 청바지 같은 것도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S 붙이잖아요. 그래서 tells가 아니고 tell이 나온 거야. 당신의 옷은 많이, 당신에 관해서 많이 말해줘요. 많은 것을 말해줘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옷이 날개다 그런 뜻이 있잖아. Your clothes tell a lot about you. 그래서 당신의 옷은 당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 봐봐. If you wear traditional clothes, 만약에 당신이 wear traditional clothes, 전통적인 옷을 입는다면 it shows that, 그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자, 칠판 봐봐. It shows, 그것은 보여주고 보여준다. 대디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대시, 동사 뒤에 대시 나왔기 때문에 대시 접속사겠지.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 완벽한 문장이 뭐였니? You are interested in the history겠지. 당신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역사만 나온 게 아니고 The story and culture of your country가 나왔어. 칠판 봐봐. That you are interested. Interested in the history. The history and culture겠죠? culture of your country겠죠? 자,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전치사 뒤에 전체적인 명사구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온 거야. 이 형식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전통적인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대디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You are interested in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조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Be interesting 그러면 흥미롭다. 좀 다르죠? 미국 역사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Are you interested in American history? 그러잖아. 꼭 알아둬. Be interested in. 그 다음 Clothes can show your personality. 맞아요. 이런 경우 꽤 있어요. Clothes. 옷이 뭘 보여줘? Clothes. 옷이란 것이 show, 보여준대. 뭘 보여줘? 뭘 보여줘? Personality를 보여준다. Can show your personality네. Can이란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lothes can show your personality 그럼 뭐니? 당신의 어떤 personality는 조금 우리말로 해석하기 약간 좀 거시기 할 때 있어요. personality 이게 뭐냐? 성향이나 성격 그 다음에 개성 근데 가끔 퀄러티, 성질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성질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퀄러티, 템퍼, 성질이, 성질의 뜻이지. 그래서 옷이란 것이 여러분의, 당신의 성격, 옷이란 것이 당신의 개성을, 개성이나 성격을 can show,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What type of person are you? TYP. What type of person?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런 뜻이잖아. 그지? What type of person? What type of person are you?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니?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런 뜻이잖아. What type of person are you? 타이프가 뭐니? 타이프는 하인드야, 하인드. 하인드는 소트야, 소트. S-O-I-T. 뭐니 다? 부류. 부류나 종류를 나타내지.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type of person are you? What sort of person are you?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이런 얘기야.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나? 즉,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뭐 하세요? 직업이 뭡니까? 이 뜻이야. What type of job? What line of business? What kind of job? What sort of job? 다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는 옷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금방 나오지. 보세요. 그래서 What type of person are you?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 다음에 An outdoor person or an indoor person? 뭐 아웃도어 액티비티라 해서 우리가 야외 활동이라 했는데 아웃도어 액티비티 클로즈는 뭐야? 야외 활동 옷인데 우리가 흔히 뭘 나타내니? 등산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관련된 그런 그 옷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죠. 등산하려면요 돈도 많이 필요해요. 왜? 신발도 좋은 건 몇십만 원 하죠. 옷들도 좋은 건 몇십만 원 하죠.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뭐 저는 뭐 대충 입고 하지만 그 갖춰 입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그거야 지금. What type of person are you? An outdoor person or an indoor person?
자, 아웃도어 퍼스는 어떤 사람일까? 서영이가 얘기해봐. 아웃이 들어가면 내성적인 거하고는 좀 달라. 인도어는 실내란 뜻이잖아. 인도어 퍼스는 그럼 실내의 인간인데, 이게 뭉뚱그려 말하면 무슨 내용일까? 현빈아, 무슨 내용일까?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웃도어 퍼슨이 되고, 집콕,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인도어 퍼슨이겠죠, 그죠? 봐봐. Whatever person are you? An outdoor person or an indoor person?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내에 방콕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Outgoing은 뭐니? Outgoing. 원래는 밖으로 나다니는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외향적이냐? 외향적인. 외향적이란 얘기는 뭐니? 좀 명랑하고 사교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웃고잉은 소시어블의 뜻으로 쓰여. 소시어블. 왜냐하면 소사이어티에 사회란 뜻도 있지만 사교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소시어블이 사교적인 뭐 그런 뜻이란 말이야. 사람이 어때? 외향적인, 활발하다는 얘기야. 액티브하다는 얘기야. 성격이 활동적인, 활발한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인도와 관련된 말은 뭘까? 인트로버트가 있어. 인트로버트가 뭔지 아니? 내성적인 사람이 말이야. 리저브드란 말이 있어. 이거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 리저브는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고, 예비로 두다라는 뜻이 있어.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어. 보관하다. 이런 문장이 생각나는데, There's a fine if the reserved library books are even 1 hour overdue.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 There's a fine에서 fine이 이용하는 거니까 적어보자. 영어 시간이니까 뭐 중요한 문장이 나오면 적는 게 좋겠지. 자, There's a fine은 fine이 명사로 쓰면 이게 penalty, 벌금을 나타낼 때가 있어. 그래서 There's a fine 그러면 벌금을 냅니다. If 만약에 뭐만 한다면, if the reserved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 근데 지금 내가 생각낸 문장을 한번 써볼게. Reserved. If the reserved library books. 저는요, 칠판에 중요하지 않은 건안 써요. 칠판에 쓰는 단어나 문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따라서 칠판에 쓰는 문장이나 구나 절이나 단어는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써서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There's a fine if the reserved library books are even 1 hour overdue.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런 문장 한적 없지, 우리. 그지? 처음 하는 문장이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벌써 10, 11, 12, 1, 2, 3, 4, 5, 6, 7, 10개월 차야. 10개월 동안 많이 늘었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제가 뿌듯합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처음 보네요. 보니까. 자, 벌금을 냅니다야. There's fine까지. Reserved는 갑자기 또 이게 생각나네. Reserved 뒤에 army가 나오면, AML, 이거, army가 나오면, 이거는, reserved army, 그래서 예비군이야, 예비군. 왜? 이게 예비의 비축된, 뭐, 아니면은 뭐, 보관된, 이런 뜻이 있거든. 근데 또 무슨 뜻이 있었냐면, 뭐,
그게 있었지. I'd like to book a table for 3SM this evening.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3SM this evening. 이런 문장 한 적 있어? Reserve가 예약하다의 뜻이 있잖아. 그러면 예약된이라는 뜻도 있어. Reserved. Book도 예약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도서관에 보관된 책들이겠죠. 보관된 걸 하자.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에 보관된 책들이 even one hour, 단 한 시간이라도 due는 기한이 된인데 over가 들어가면 기한이 지난 거잖아. 그치?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대학 가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거든. 그걸 대출한다라도 있거든. 책 대출. 근데 약속된 날짜에 갖다 줘야 되는데 기한이 지난다면 이런 뜻이야. be 동사 뒤에 due가 나오면 기한이 되니고 be overdue가 나오면 기한이 지나냐. 그래서 there's a fine 벌금을 냅니다. If the reserved rival books are even one hour overdue, 만약에 도서관에 보관된 책들이 단 한 시간이라도 심지어 한 시간이라도 기한이 지난다면 벌금 낸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에서 reserved가 나왔어. 뭐니 그럼? 근데 성질이 내성적인도 리저브드야. 꾹꾹 담아놓는다는 얘기지. 마음속에. 마음속에 꾹꾹 비축시켜놓는다는 얘기야. 보관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시어블의 반대 내성적인 인트로버트가 리저브드란 얘기야. 리저브드 내성적인.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단어 설명하다 보니까 옆으로 샜는데 옆으로 샌 단어 문장도 중요해. 자 그다음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웃도어 퍼슨, 인도어 퍼슨 이게 대별되는 거죠. 인도어 퍼슨은 아무래도 뭐 비활동적인 사람이고 아웃도어 퍼슨은 아마 활동적인 사람이겠지. The answer is in your clothes. 정답은 당신의 옷에 있다. 이런 얘기야. The answer is in your clothes. 이 문장은 좀 특이한 문장이야. 왜? 왜? 여기 써볼게. 디앤서 is in morning. 뭐에 있다? 지금 옷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답은 당신의 옷에 있다. 즉 정답은 당신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있다지 원래는.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coincides. 그 장황하게 긴 문장보다는 간결한 coincides. 간결한 그런 문장을 더 선호하거든. Preference 더 선호하거든. 그래서 the answer is in your clothes. 이 문장을 알아두면 활용할 수 있겠지, 그치? 저는요, 요즘에 마음이 불안정해요, 그럴 때 The problem, my problem is in my mind. 이렇게 써도 돼. In my mental. 뭐 그렇게 써도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갖고. 그 다음 most young designers like to work in big cities. most는 대다수의 대부분의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 most가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 거니까 줄게.
이 most가 대부분의 대다수의 이런 뜻이잖아, 그리? 그지? most는 더 majority of야, 사실. 선생님, most 말고요, most of 쓸 때도 있던데요? 그러면 언제 most를 쓰고 언제 most of를 쓰냐,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만약에 뒤에 people이 나올 때는 most of 쓰면 안 돼요. most를 써야 돼요. 왜? 뒤에 일반 명사 복수형이 나올 때는 대부분의 대다수에 할때 most만 씁니다. 근데 people 앞에 한정사 아워나 뭐 더를 썼다, 뭐 아니면 마이를 썼다 이러면 사정이 달라져요. 왜?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 대부분의 나의 사람들, 직역하면 그렇죠. people에 s 붙이면 뭐 민족이 되는 거지만 이럴 때는 most of을 써야 돼요. 왜 그렇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most 뒤에는 그냥 단순 복수가 나와요. 근데 한정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는 이걸 한정사라 해야지, 수유격 대명사나 정관사를 한정사라 해. 한정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는 most of를 써야 돼요.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포들 그러면 most of our people 쓸수 있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young people 그랬어. 이건 한정사 아니에요. 그냥 people을 단순하게 꾸며주는 형용사야. 이런 때는 most young people이야. most of young people 그럼 틀려. 그거 구별해줘요. 그래서 most young designers, 대다수의 대부분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like to 뭐 많은 것을 좋아한다. work in big cities, 대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독해할 때 for example이 나오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 그랬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 시간이니까 그냥 합시다. For example, outdoor people often wear bright or lively colors. On the other hand, indoor people prefer classic styles and darker colors. So, remember the clothes can reflect who you are. 이렇게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utdoor people,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often, 흔히, 자주 wear, 입는다. Bright, 밝으면 밝거나 라이블리한, 생기 넘치는 이런 뜻이지. 생기 넘치는 색깔의 옷을 입는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ndoor people, 방콕,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봐야지, 왜 나를 봐.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빈, 책을 봐야지. Open, 자주 wear, 입는다. 아니,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prefer, 더 선호한다. Classic style and darker colors. 클래식 스타일과 좀더 어두운 색깔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런 얘기야. 클래식 스타일, 고전적인 스타일이겠지. 고전적인 유형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So, 그래서 remember, 기억해라. remember 다음에 대시사는 뜻겠죠. clothes, 옷들이란 것이, 옷이란 것이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를 can reflect, 반영할 수 있다는 거, 나타내 줄수 있다는 거, 비춰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설명은 대충 됐고요. 자, what you wear can show. 자, what you wear, 당신이 입는 옷이 can show, 보여줄 수 있다. your personality, 당신의 성격,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 personality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When you wear, 당신이 옷을 입으면,
traditional clothes, 전통 의상의 옷을 입으면 you might like 당신은 you might like history and culture, 역사나 문화를 좋아할런지도 모른다.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when you wear bright or lively colors, 만약에 당신이 밝은 또는 생기 넘치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 you might be an outdoor person. 당신은 야외를 좋아하는 사람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2번에 관한 bright, 밝은, B-R-I-G-H-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when you wear classic styles and darker colors, you might be an indoor person.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고전적인 스타일과 darker colors, 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게 되면 you might be an indoor person. 당신은 실내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됐지? 자, 밑줄 친 reflect와 바꿔 쓸 수 없는 것. reflect. 반영하다, 보여주다, 반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ell. 알려주다, 말해주다. show. 보여주다. express. 표현해주다. represent. 나타내다. 비슷합니다. 다. 근데 consider는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deeply. 좀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onsider가 되고요. 쉬운 어휘 문제였고. 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금방 나왔죠. 갑자기 옷에 대해 나오는데 대다수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대도시에서 일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건 좀 생뚱맞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있으면 과감하게 해 괜찮아.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줘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휘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이런 정도 수준은 늘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우리 하나 더 합시다. 또 이왕 또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하나 더 합시다. 4번, 6번은 뭐 앵무새에 관련된 얘기 같아요. 뭐 원래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체크하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거나 틀리는 문제가 중요한 건데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 그 물음이란 게 뭐냐면 뭐 빈칸에 들어갈 말 채우기, 빈칸 채우기.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키 앵무새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뭔지 고르래. shy는 뭐니? 수줍어하는 거지. shy는 내성적이야. 여기 introvert, 여기 안 지웠구나. introvert야. reserved야. shy는. 네, 그래서 뭐 don't be shy, 야,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질문해 그러잖아. 그 다음에 lazy, 게으른, lazy, 게으른. 우리가 그런 문장 한 적 있었어요. Was there negligence on the part of defendant? Was there negligence on the part of defendant? Brown and Williamson Tobacco Corporation answered yes. 그런 문장 한 적 있었어. Was there negligence? 업무 소홀, 업무 태만이 있었는가? negligence가 게으른 거야. 게으름이야, 원래. 뜻은. 소홀, 게으름. neglect가 어떤 일을 게을리 하다, 소홀리 하다, 소홀히 하다거든. neglected 그러면 게으른, 소홀히 하는 이런 뜻이지. neglected하고 lazy하고 같은 뜻이야. 게으름. 알아도. 그 다음에 polite. polite이 뭐니? 현민아, polite이 뭐죠?
써요. polite이 뭐죠? 했었는데 polite. 어? 기억 안 돼? 맞아. 이 발음. 내가 못 맞추면 그럴라 그랬어. 아, 소영이가 한 9개월 열심히 하더니 한 1개월 공부 안 하네. 내 이럴라 그랬어. 요즘에 약간 슬럼프네. 이럴라 그랬어. 자, 언제 했냐면, 현빈아 잘 들어. 언제 했냐면, 여기다 써도 나오나? 여기다 써도 나왔었지. 언제 했냐면 이거 할 때 했잖아. It is 다음에 형용사,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polite, 예의 바른, impolite, 예의 없는 무례함이죠. 어, 이렇게 저게 나오면 뭐 쓴다고? For me, for 목적격을 안 쓰고 of 목적격을 쓴다고 배웠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wise 현명한, thoughtful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지, thoughtful 어 신중한, 사려 깊은. 이 유황 쓰는 거니까 하나 더 쓰자. considerate 뭐 이런 거, 사려 깊은. honest 정직한. dishonest는 부정직한. 뭐 good 착한. kind 친절한, unkind는 불친절한, 뭐 이런 거. 하나만 더 할까? 뭐 있었지? 쉬운 단어? rude가 뭐니? 무례한. 무례한. 하여튼 뭐 silly는 엉청한 바보 같은, foolish 어리석은. 그죠? stupid 진짜 엉청한이죠. stupid. intelligent, 똑똑한, 지적인. 뭐 수없이 많은데 이런 형용사가 나올 때는 의미상 주어 of 목적격을 쓴다. of me, of you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to, it가 가짜 주어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 진짜 주어를 to 부정사로 쓴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자, 봅시다. patient, 참을성 있는. be patient, 참다라 했잖아 아까. be patient, tolerate, persevere at, bear, stand, 그 다음에 put up with, 참다, 인내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resist, 저항하다 뜻 말고 참다, 인내하다, resist, 있다 그랬죠. 봅시다. 책을 봐요. 날 보지 말고. The key parrot is famous for being playful and making trouble. The parrot steals things from people to learn about them, such as wallets, jewelry, and lunches. 여기까지 보자. 키 앵무새는 is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Being playful. 장난스러우니 playful이거든. 그래서 장난스러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making trouble, 말썽을 일으키다. making trouble, 말썽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 전치사 for 뒤에 ing는 동명사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being playful, 장난스러운 것. making trouble, 말썽을 일으키는 것. the parrot steals. 그 앵무새는 steals, 훔친다. 뭘 훔쳐? things, 물건들을 훔친다.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물건들을 훔친다.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about them, 그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물론 그들은 사람들이죠. such as 많이 했었죠. 뭐뭐 같은. wallets, jewelry and lunches. 지갑들, 보석들, 그리고 점심과 같은, 지갑 같은, 보석, 그리고 점심과 같은, 그런 것들을 훔친다야. 원래는 from people learn about, learn to learn about them 가르쳐놓고 things such as로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칠판 잠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 라이 서치 플로츠 서치 플로츠 as 애플 pears and oranges.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써요. I like fruits such as 이게 더 간단하지 않나? such as apples pears and oranges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안 써요. 그래서 나는 과일들을 좋아한다. 사과들, 배들, 그리고 오렌지들과 같은 그러한 과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알아도.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쉽기 때문에 뭐 쓸 거 별로 없네요. In New Zealand, a family was walking along a 63 kilometers hiking trail. They stopped to rest and put their camera outside the tent to record key parts. Then, one small key flew over, stole the camera and ran away. This smart bird likes to eat peanuts. The camera recorded the bird's flight while it was running away. 여기까지 끊어보자. In New Zealand에서 a family, 한 가족이 was walking along a 63 kilometer hiking trail. Hiking trail은 등산로야. 60km의 등산로를 along 따라서 걷고 있었다. They stopped to rest. 그들은 쉬기 위해 멈춰섰다. To rest. 쉬기 위해.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되니? stop smoking은 담배 피는 것을 끊는 거야. 금연하는 거야. 그런데 stop to smoke은 담배 피기 위해서 가다가 멈춰 서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현빈아, 잘 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만약에 stop 다음에 resting이 나왔으면 쉬는 것을 멈추는 거야. 그럼 뭐야? 계속 가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to 부정사가 나왔으면 이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이 돼서 쉬기 위해 멈춰섰다야. 그래서 그들은 멈춰섰다, 쉬기 위해. 그리고는 put their camera, 그들의 카메라를 put, 두었다, 놓았다. 어디다가? outside the tent, 텐트 밖에 놓았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cord, 녹화하기 위해서. Key parrot 앵무새를 Key parrot, parrot이 앵무새니까 Key 앵무새를 녹화하기 위해서. Then, 그런데 그때 One small key, 한 작은 Key 앵무새가 Flew over, 날아왔고 Stole, 훔쳤다. The camera, 카메라를. 그리고는 Ran away, 달아났다. A, BNC, 뭐니? A, BNC야. 병치법이야, 병치법.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A가 flew, B가 stole, and C가 ran away야.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flew over, stealing, and running away 이렇게 나와.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못 잡았네. 연습이 돼 있어야 돼. A, BNC 꼭. 자, 조금만 참아. 이제 끝났으니까. Then, 그때 이랬다 그랬고요. This smart bird, 이 똑똑한 새는 likes, 좋아한다.
to eat peanuts. 땅콩 먹는 것을 좋아한다. The camera recorded. 카메라는 녹화했다. The bird's flight. 그 새가 나는 것, 비행하는 것을. While he was running away. 그것이 도망가고 있는 동안에. It also recorded the birds attacking the camera and removing pieces of plastic. The kid flew away when the family found it. The camera was still recording. 그런데 그것은 또한 녹화했다. The bird, 새를. Attacking the camera, 카메라를 공격하는 새. 그리고 removing pieces of plastic, 플라스틱의 조각들을 removing, 제거하는 그 새. 그 새를 녹화한 것이다. 이해되니? 다시 한번, 그것은 또한 카메라를 공격하고 연결해보자. 플라스틱 조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새를 녹화했다. remove 하니까 생각나네. 제거하다. remove, 제거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abolish, 제거하다. 철폐하다. get rid of, 제거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eradicate, 제거하다. root up with, 제거하다. 없앤다. rid oneself of, 뭐뭐뭐, 제거하다. 없앤다. do away with, make away with, 뭐뭐뭐, 제거하다. 벌써 어휘 10개 말했었네. 정리한 적 있죠? 다 생각나야 됩니다. 봅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The key flew away. 키 앵무새는 날아가 버렸다. When the family found it. 가족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The camera. 카메라는 was still recording. 여전히 녹화하고 있었다. 촬영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됐고요. 5번 봅시다. 그래서 5번 윗글을 읽고 키 앵무새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호기심이 많으니까 훔치는 걸 좋아하죠. curious겠죠. curious. 갑자기 또 이게 생각나는데 out of curiosity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 이게 뭔지 아니? 굉장히 자주 쓰는 수건데 idiomatic expression이지 뭐냐? 호기심에서 묻는 건데요. Just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묻는 건데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Out of curiosity. 호기심 때문인데요. I was wondering whether you come from the United States or Europe. 당신이 미국 출신인지 영국 출신인지 유럽 출신인지를 저는 궁금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묻는 겁니다. 자, 이 글 전체와 관계없는 문장은 뭐 예, 해석을 하면 금방 나오죠. 갑자기 이 영리한 새는 뭐 땅콩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뭐 좀 생뚱맞죠. 자,